정광우입니다. 오늘은 색소폰 운지법 도시라솔 이렇게 네 가지 음을 배워볼 건데요. 이렇게 강의를 촘촘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강의마다 좀 디테일하게 좀 나가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촘촘하게 강의를 짜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또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경우에는 댓글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도시라솔이라는 포지션을 배울 건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엄지손가락. 자, 이 엄지손가락 뒤에 보시면 이렇게 동그란 놈이 하나 있어요. 동그란 놈. 저기 얘는 엄지 대주라는 놈이에요. 대주고. 네. 이 엄지 요 위에 있죠. 요 놈. 위 엄지 바로 누르는 엄지 위에 요 놈은 이제 옥타브 키거든요. 2옥탑으로 올라갈 때 이 놈을 눌러줘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계속 궁금하실까봐 알려드린 거고 여기에 엄지를 대줍니다. 보이셨어요? 그 다음에 쫙 돌리셔가지고 요 가운데 손가락 요 가운데 손가락을 여기 동그란 거 보시면 하나 둘 셋 있고 조그마한 놈 하나 있죠? 요 놈 아니에요. 하나 둘 셋 있어요. 1, 2, 3 그쵸? 그래서 이 손가락으로는 여기 이 손가락으로는 여기 이 조그마한 놈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요거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손가락은 요거. 그래서 하나 둘 셋 세 가지 됐죠? 요 세 가지만 할 거예요 오늘. 자 먼저 도 도를 부를 겁니다. 도는 뭐냐면 요 가운데 하나만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요 놈이 도예요. 1옥타브의 가장 높은 도고요. 네. 중간 도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도라는 걸 할 거예요. 도 라는 걸 누르고 세게 누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세게 누르면 담보가 닫히거든요. 네, 세게 누르셔도 돼요. 누르시면 이제 악기사 가서 돈 내시고 고치시면 되니까. 근데 돈 많이 드시니까 제가 돈 많이 안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요 놈, 요 세 번째 손가락으로 요 놈을 누르는 게 도입니다. 제가 불러볼게요. 색소폰한테는 토인데 그 피아노 음으로 딱 쳤을 때는 B플랫이라는 소리예요. 네, 우리 색소폰은 E플랫이라는 조악기라서 이 부분도 제가 나중에 강의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우리 색소폰 이 알토 색소폰은 E플랫 바리톤 색소폰이라고 있어요. 큰 악기 하나 있는데 그 악기도 E플랫 소프라노 긴 악기 있거든요. 그 B플랫 테너 남성분들이 좋아하시죠. 테너 B플랫 얘는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얘는 얘만 아시면 돼요. 오늘 얘 배우니까. 그래서 E플랫이고 얘는 도. 악보 딱 봤을 때 도다! 그러면 도도 누르시면 돼요. 아시겠죠? 한 번만 다시 부를게요. 도. 자, 그 다음에 요 위에 거. 도 했죠? 그 다음에 C 요거 하나 누르는 거예요. 두 번째 손가락으로 얘를 하나 눌러주시고 엄지 있는 계속 이렇게 누르고 계셔야 돼요. 네, 이렇게 대시고 불어주시면 됩니다. C 그 다음에 C 누른 상태에서 요 가운데 거 있죠? 아까 그 도 눌렀던 거 걔 같이 이렇게 두 개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예요, 라. 라 한번 불러볼게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눌러, 솔. 세 개를 다 눌러주시면 솔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나요? 다시 가운데 거 하나만 누르는 게 뭐라고요? 도 하나만 그 다음에 누르는 거 시 두 개 같이도 추가해서 눌러주는 거 라 하나 더 솔 도 시 라 솔 라 시 도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할 수 있겠죠. 도시라솔 한번 다시 도시라솔라시도 이해가 되셨나요? 도시 간단하죠. 그런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도시라서 우리가 이 배를 잘 보셔야 돼요. 얘가 점점 음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문이 닫혀요. 내가 호흡을 여기서 주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줬을 때 자 도 했어요. 도 눌렀어요, 그렇죠? 그러면 호흡 여기 이쪽에 빵구가 뚫려 있거든요. 도 되게 잘 나요. 이 시까지 이 시 누르는 것까지 되게 잘 나요. 왜냐면 호흡을 여기서 줘서 요만큼만 주면 돼요. 요까지만. 호흡을 후 해서 불면 요까지만 내면 여기서부터 소리가 나요. 그냥. 그쵸? 시, 라, 솔. 솔까지 돼도 요까지. 여기서부터 요까지 호흡을 줘야 소리 난다는 거죠. 그쵸? 다음 시간에 배울 파, 미, 레, 도부터는 이제 호흡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 시, 라, 솔, 라, 시, 도 하고 끝낼게요.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